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선과 더덕 생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어선은 생선 손질과 각종 야채가 어선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잘 쪄주시고요. 더덕 생채는 물이 생기지 않게 물기를 잘 제거해 주시고 손으로 잘 찢어서 고춧가루 색깔 빨갛게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양념이 뭉치지 않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선과 더덕 생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We'll be right back.